형 나왔어. 야 뭔데 뭘 들고 온 건데? 어 보드 이거. 요번에 나 컴퓨터 바꾸려고 샀지. 응. 요거 아수스 거 어때? 그래도 에이수스 거 사긴 샀네. 씨, 내가 요번에 돈 좀 썼잖아. 아 죽인 줄 알았다 이거. 야 근데 왜 터프를 샀냐? 너는 막시무스나 이런 거는 좀 로그는 좀 비쌀 테니까 그렇다 치고. 오. 근데 아니 스트릭스도 있는데 왜 터프야? 왜 가격이 싸드나? 아 이거 되게 추천받아서 산 건데 괜찮은 건가 이거? 아 돈 좀 썼다니까 이거 요번에 나 큰 맘 먹고 산 거야 이거 지금. 근데 넌 터프가 뭔지는 알고 산 거야? 자세히는 잘 모르지 추천 많이 하더라고. 그러니까 에이수스에서 말할 때 터프는 튼튼하대. 그러니까 내구성이 되게 우수한 라인으로 구분을 하긴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터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. 내구성이 우수하다라는 게 솔직히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난 네가 이거 알고 산 줄 알았지. 이게 몰랐지. 이게 낙하 테스트도 버티고 뭐 몰랐지. 남자 보드 너 그렇게 정리하지 형. 그러면 남자의 보드니까 남자답게 한번 테스트 해볼래? 아니요 나의 소중한 보드니까. 유튜브 콘텐츠 하나만 만들자 이 양 사는 거. 아니 괜찮아 사양할게. 아니 니가 저거죠 남자의 보드라며. 얘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한번 보여주던지. 터프라는 메인보드가 아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. 언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또. 아 뭐 이거 보고 혹시 뭐 그냥 설정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설정 아닙니다. 아니고 뭐 그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건 있어요. 조금 어색한 발연긴 두세치고 진짜 저렇게 시작된 겁니다. 시작된 거고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 동생이라서 저도 그렇고 좀 고집이 있어요. 덕분에 요 녀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.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테스트를 하든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토 안 달기로 했거든요. 제가 꼼꼼히 생각해봤어요.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까? 사실 이 녀석이 다른 스트릭스나 막시무스나 뭐 기타 다른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제가 볼 때는 특색이라고 강조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. 근데 터프잖아. 딱 적당한 테스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만약에 그 테스트 통과하면 정말 못 모르는 저 동생이 네 메인보드 잘 샀다고 인정해줘도 될 것 같아요. 자 지켜보시죠.
안 돌아가도 이상할 게 없다. 달달 좀 달아줘, 달달. 어, 일단 보드에 불은 들어온다. 보드에 들은 들어와. 가자. 좀 불 들어왔어. 베팅이 될까요? 가 화면 들어오네. 남자 이 순서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화면이 들어오네요. 잠깐만. 오, 화면이 들어오네요. 오, 진짜 멀쩡하네. 요즘같이 급나는 세상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. 보드가 결국 뭐 그 정도 그 정도 어 집어 던진 거 가지고는 괜찮다는 거네. 남자의 메인 보드 인정? 남자의 메인 보드 인정? 터프하네. 그냥 남자의 메인 보드 오케이 알았어. 내가 인정할게. 남자의 메인보드. 굿 초이스. 오케이. 잘 샀다 그래. 어. 그러니까 잘 샀으니까 이제 이 던진 거 잘 작동하니까 이대로 그냥 쓰는 거다. 저기요. 사장님. 이거 뭐 던졌으니까 불안하대서 뭐 서비스 받겠다라니 어. 그런 양아치 짓 하지 말고. 사장님. 이게 나 멀쩡히 돌아가잖아. 근데 솔직히 찝찝한 마음은 알겠는데 잘 돌아가잖아. 뭐 네가 하고 네가 어차피 인정했잖아. 지금 이 순간에도 남자의 메인보드 인정해. 내가 인정해줄게. 그러니까. 솔직히 돌아갈 줄 몰랐다. 잘 어. 돌아가네. 솔직히 그 정도 충격에 돌아갈 줄 몰랐다. 멋지네. 아, 다음 터프하네 그래. 잘 샀다. 너하고 딱 맞네. 터프. 멋지다. 어, 인정할게. 야, 근데 터프한 건 무식하면 건너가지 맙시다. 멋지네. 어, 애기야 잘 건드려서 고마워. 너 터프. 어, 화이팅. 보시기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성격도 그래서 뭐 던지라고 했는데 촬영은 또 제가 해야 되니까 보신 것처럼 네. 그냥 무식하게 던졌거든요. 저렇게 던지면 안 될 텐데 저는 그랬어요. 아 저렇게 케이스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저렇게 던지면 충격이 고스란히 갈 텐데 메인보드 하나 죽는구나 했는데 보신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낙하 테스트를 뭐 한다라고 했던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좀 방법이 격하긴 했지만 뭔가 하나를 해결한 것 같아서 굉장히
불편합니다. 물론 자,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궁금증 가졌던 분이 계신다면 풀리시길 바라요.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, 그리고 새로운 영상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. 뭐하는데 불러야 될까 아이가? 아 진짜 누가 눌렀잖아. 와 진짜. 아, 형. 어. 응. 나 이번에 보드 샀어 이거. 너무 전기가 빠르잖아. 중간에 컷 편집할 공 여유는 아, 만들어줘야지. 다시 하자. 아 진짜 씨. 형. 아 좀 그래 부르지 마라 이게 좀 너무 웃기잖아. 아 좀 뭐. 와 나 돌겠네 새끼. 어 좋니? 그 한 번에 갔으면 좋아. 한 번에 갔으면. 나 한 번에 갑시다. 에이! 케이스를 차라는 게 아니었는데. 그럼요. 의자. 흙을 차서 먼지를 일으키라는 아, 거였는데. 의자라고?